여러분 보시면 의외로 계약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조금 많을 거예요. 자, 17번 보시면 계약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계약. 이러면요, 여기 봐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여기를 따져간다 그러면 이것은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걸 딱 생각을 해야죠.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쌍무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편무계약이 있고요.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죠? 불요식이고요. 불요식이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죠. 낙성의 반대가 뭐다? 요물이죠.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뭐가 있다? 현대계보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게 딱 빨리 생각이 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무상계약인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 증여하고 뭐가 있다? 사용대차가 있잖아요. 이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사용대차.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증여는 무상편무죠. 사용대차는요, 무상편무. 그 다음에 낙성 불요식이 원칙이니까. 그런데 여기요, 유상계약하고 쌍무계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유상계약은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그 다음에요,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요, 도곡계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상 쌍무계약이다. 이 말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무상계약은요, 증여하고 사용대차는요, 무상편무, 낙성 불요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매는요, 매매는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요?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벌써 요물계약 틀린 것이잖아요. 교환계약은요. 교환은 유상 쌍무죠. 무상계약은 뭐밖에 없어요? 무상은 증여하고 사용대차밖에 없잖아요. 자, 증여계약은 무슨요?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낙성 불요식. 낙성의 반대가 뭐예요? 요물이죠? 요물은 뭐가 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아, 말 천천히 하라겠는데. 알겠죠? 자, 요 도급이죠? 도급은 뭐예요? 도급은 여기 했죠. 도급은 유상 쌍무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요물계약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물은 뭐밖에 없다?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알겠죠?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차? 임대차는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쌍무죠. 유상 쌍무. 그 다음에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무상 편무잖아요. 알겠죠?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무상 편무니까 편무계약은 뭐밖에 없다? 증여하고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무상 편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요? 이렇게 찾아가야 돼, 하나하나. 그 다음에 18번은요, 쌍무죠. 쌍무계약은 도급이죠. 도급은 뭐요? 유상 쌍무죠. 유상 쌍무. 그 우리가 유상이면서 쌍무인 것은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알겠죠? 이렇게요. 자, 무상이죠. 무상. 무상은 무조건 나머다. 무상은 무상 편무죠. 무상 편무. 그래서 무상 임치. 무상은 편무 계약이죠. 임대차는 뭐죠?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유상 쌍무죠. 유상 쌍무. 사용대차는요. 무상 편무죠. 무상 편무. 현상 광고. 현상 광고가 어렵죠?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뭐다? 편무. 그래서 이것을 유상이면서 뭐다? 편무 계약의 편무. 편무 계약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현상 광고는요. 현 대, 계, 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계약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요물이죠.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알겠죠? 유상, 편무, 요물이다. 요물. 아주 특이한 놈이죠? 현상광고. 특히 현상광고는 계약이죠? 여기도 중요한 게 뭐예요? 현상광고 계약이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왜? 계약이니까. 우리는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현상광고는 계약이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말이 좀 이제 느려졌나요? 자, 19번은요. 오는 것은요. 매매죠. 매매. 이런 매매계약 그러면 뭐요? 매매는 유상, 그 다음에 쌍무, 그 다음에 낙성.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 무조건 낙성. 뭐다? 불요식이요. 불요식. 요물 딱 나오면 뭐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딱 이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벌써 1번 틀렸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증여, 중개죠, 중개. 우리가 봐봐. 전형계약이란 말하고,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비전형계약하고 달라.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하고요. 여기서, 여러분요, 잠깐 한번 보시면, 어디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을 때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전형계약이라고 돼 있나요? 전형계약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유명 아니요? 유명. 유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유명이 뭐야?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그 우리 민법에는
이름이 있는 계약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다섯 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다섯 개만 우리 법에 나와 있어. 이 법에는 딱 무슨 계약, 무슨 계약, 계약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죠? 이것은 이름이 있는 계약이 다 유명해요. 이것을 우리는 전형적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사 계약이라든가. 알죠? 이런 것들은 이 법에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없을 묻자 무명 계약이다. 그 다음에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비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중개 계약. 여러분 중개 계약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중개 계약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중개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무슨 계약이다? 무명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중개사 법령에 보면은 뭐라고 나온다? 중개 계약은 그래서 뭐라다? 비전형 계약으로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중개사법에 나와. 자, 교환이죠? 이런 교환 계약은 유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이죠? 그럼 무상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일시적 계약하고요.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은 한 번, 두 번 만나고 끝나는 거죠. 뭐가 있죠?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는 일시적이죠. 이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 해제는 뭐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일시적 계약은. 알겠죠? 그런데 계속적 계약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뭐가 있죠? 우리가 이런 봐봐요.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어때요? 한 번 돈 빌려주고 한 게 아니죠. 이자 받고 그러면 몇 년씩 가죠? 그럼 뭐가 있죠? 임대차.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사용대차. 다 뭐죠? 이거 대차 관계는 뭐예요? 계속적 계약이죠.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그러면 2년씩 살잖아요. 주택임대차. 상가는 최소한 1년씩 몇 년? 10년간. 그래서 계속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지를 해, 해지. 이것을 말한다. 장래를 향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은 상호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것은 해지를 하는 것이고, 가장 일시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 교환증이요. 해제를 해요. 그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교환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교환증여는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다? 해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증여죠? 증여는 무상 편무죠. 증여하고 뭐하고? 사용대차. 그래서 무상이죠? 무상? 무상 편무가 되죠. 증여하고 뭐하고? 사용대차.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뭐다? 쌍무, 유상. 맞죠? 쌍무, 유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문제를 낸 사람은 이런 문제를 보너스 문제로 내죠. 근데 당하는 우리는요? 완전히 그냥 코 박는 거죠. 아시겠죠? 자, 20번은요? 틀린 것은 예약이죠. 그러면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니까 예약은 말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다. 두 번째요. 전형 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전형 계약이? 전형 계약은 다른 말로 무슨 계약이다? 유명 계약이다. 이렇게 했죠? 유명.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 쌍무. 쌍무는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그런데 유상 계약이 언제나 쌍무 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언제나 쌍무는 유상이죠. 그런데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교환이죠. 교환계약. 요물계약. 요물 났죠. 요물금은 뭐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죠. 현대계보. 그래서 틀렸죠. 요물이 아니다. 유상은 뭐다? 낙성 불요식이다.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매매는 뭐다?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임대차는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이 사람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이 말이에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세 가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 몇 번? 3번. 3번. 자요. 다음 중에서 요물이고 요물. 요물 계약인 거 이렇게 됐죠. 요물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증여는 뭐다?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알겠죠? 교환하고 매매하고 임대차는요, 이 세 가지는 뭐죠?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이다. 이렇게 유상, 쌍무, 낙성, 불료식 이렇게 가장 대표적이죠. 정의하고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사용대차, 사용대차, 알겠죠? 사용대차, 증여, 이 두 가지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계약의 종류에 관한 것이. 계약의 종류를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잠깐 이따가 다시 항변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